시편 31편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했을까요? 앞절에 있는 것처럼 근심으로 눈과 영혼이 쇠하였고 슬픔으로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친구들에게 심하게 욕을 당하며 죽은 자처럼 잊어버린 바 되었고 사방이 치는 자들의 두려움으로 쌓였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불행한 상황들이 다윗을 둘렀는지 어떤 연유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험악한 상황에 대해서 실망이나 낙심이나 자포자기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어떤 것인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단락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를 불렀다고 그랬죠. 여호와여.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세 번째로 여호와를 부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다윗은 비록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 있고 혹그 극심함이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함으로 되어졌다고 해도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인식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했을 때나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나 여호와는 변하시지 않았고 또한 다윗도 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잘했을 때만 여호와께서 편들어 주시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 등을 돌리시는 여호와라면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화에 나오는 가짜 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의 여호와는 그때그때 다르게 다가오시지만 항상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여호와로, 사랑과 상급의 여호와로, 긍휼과 은혜의 여호와로, 연민과 안쓰러움의 여호와로, 다윗은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가오시는 여호와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맞이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겸손히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의로 행할 때는 칭찬과 상급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고난 중에서는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유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더 깊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한없는 연민과 긍휼로 우리와 함께 채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나 평안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5절에서 나의 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또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날은 하루하루 뜻하는 날도 되지만 시간, 조수, 밀물과 썰물을 의미합니다. 또 사계절을 의미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시간과 밀물, 썰물의 조수, 또 사계절의 때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세월을 뜻하는 것이고 조수는 밀물과 썰물인데 우리의 흥망의 시간을 말합니다. 흥할 때와 망할 때, 기쁠 때, 슬플 때를 밀물과 썰물이라고 말하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모든 변화하는 시간들, 우리의 희로애락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쁨의 날, 슬픔의 날, 평안의 날, 고통의 날, 흥하는 날, 망하는 날,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본이 있어야 돼요. 잘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기본입니다.
만일 나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망한 상태에서 걸음더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 시절이 언제든지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견인하심 속에 내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타임이 주의 손에 있으니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공격도 역시 여호와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과 대적들의 비난과 화살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세상 만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석가모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계략도 세상의 권세자들의 불법하고 불의한 행동도 내가 당하는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고통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세상의 권력자들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성도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과 실수를 비난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고소하며 신앙에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욥을 고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탄받는 그룹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공격은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참소의 화살이다. 참소의 화살. 목회자나 성도들이 세상의 범죄나 거짓에 걸려 스캔들을 일으키니까 불신자들은 당연히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비난은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말로만 조롱하고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 비난은 실상 별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더욱 악랄하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말씀 안에서 살면 살수록 그 공격은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은 더 가혹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참소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세상의 모든 불이익, 환난, 고통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시도라는 사실,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핵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돼요. 아, 내 믿음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의 어떤 제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경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고발하고 참소하면서 욥에게 있는 재산을 다 빼앗는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마귀가 성도를 참소한다는 말은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사탄은 욥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없는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고발하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무고죄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는 로마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충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서 퍼뜨렸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자기가 로마 신의 변방에다 불을 지르라고 신하들에게 시켜놓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방화했으니 다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그 재산을 압수해라. 국고로 압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더 괴악한 소문은 예수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고기와 피를 먹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것은 성찬 예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찢겨 죽고 맹수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한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느 시대든지 항상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권세자들, 불신자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불신자들이 욕을 하고 비난은 하겠지만 핍박은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마귀의 졸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편입니다. 마귀는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아요. 같은 편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으로 똘똘 뭉치면 오히려 세상 권력자들과 불신자들은 더욱더 세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우리를 죽이려고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발악을 해도 죄를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걸어서 이제 사형대에 올리려고 했는데도 그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 권력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귀와 세상 권력자들은 신실한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너의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도우시나 내게 하자 하는 식으로 우롱합니다. 마귀는 그럴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 도와주지 않느냐. 마귀의 시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든 시간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마귀와 세상 권세자들도 역시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대적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다 불질러서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라고 그러죠. 주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험악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말 그대로 얼굴이지만 주의 나타나신 주님 제 앞에 제 삶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얼굴이라는 그 원어에는 진설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설병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소 안에 뭘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냐면 진설병 상을 만들어서 12개의 떡을 구워 두 줄로 6개씩 쌓아서 세워놓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성막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영어로 쇼브레드, 쇼브레드라는 말은 보여지는 떡,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지요. 또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공의와 은혜와 긍휼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공의하심 또 은혜와 긍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의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주의 얼굴은 그의 백성들이나 그를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공의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은 사람에 따라서 달리 비춰집니다. 주의 얼굴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각각에게 다른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으로, 어떤 자에게는 의로움으로, 어떤 자에게는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공의와 말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체면을 생각해서 제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냥 제 편만 들어주세요. 저를 좀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에게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저를 어떻게 좀 위신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어린애처럼 때를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막무가내로 그냥 내 편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에 맞는 경건한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셔서 잘못해도 복을 주시고 잘하면 갑절에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막 깡짜를 부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지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했어도 다 덮어주시고 제 편만 들어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잘못해도 내새끼 내새끼 하면서 오냐오냐 받아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을 적응을 못해요. 나쁘게 말하면 망나니가 되어서 사회 나가면 부적응자가 됩니다. 낙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만 믿고 함부로 하는 망나니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상한 기도입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뭘 하든지 제 편 들어주세요. 얼마나 막가파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체면에 먹칠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저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공의와 더불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함께 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허물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벌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공의와 더불어 은혜와 사유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은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하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사랑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고 낮아진 다윗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죄의 사유하심과 은혜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면 주의 얼굴이 악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셔서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에게 엄하고 무섭고 혹독하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주의 얼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에 부합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운 심판으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여호와의 얼굴은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어떤 때는 햇빛을 비춰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악인들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로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며 괴롭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절대로 회개하거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어도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이 연한이 연수가 훈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임종시에 숨이 넘어가면서도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개만 끄덕하라고 해도 고개를 끄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옆으로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악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너무나 평범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인이 된 것은 절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악인들은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을 믿지 않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기적이며 악의적으로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사적인 악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도덕군자들입니다. 귀족적이며 예의 바르고 유식한 척하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마치 세상에 공정을 행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고차원적인 도덕가로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윤리 선생들, 도덕 교사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다 가식이고 호의입니다. 설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자선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명예를 세우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진심으로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위선과 과장과 이기심과 탐욕과 힘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여호와 얼굴은 무섭고 엄하신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수월에 가두신다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다윗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저 사람이 악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수월에서, 수월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그냥 입 꾹 다물고 꼼짝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도 죄를 지었어도 우리 생각에는 저들도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어도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어떤 분은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비록 예수 믿지 않았어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을 거야.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 목사의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리 전도를 했어야지. 미리 예수 믿도록 했어야지. 이제 죽고 나니까 예수는 안 믿었어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갔을 거야.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끄럽게 하사.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악인들의 죄악이 온전히 드러나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끔찍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게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보좌 심판이라 하얀 흰 빛나는 보좌 앞에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에 생한 모든 죄에 숨어서 몰래 지은 죄까지 다 파노라마처럼 대형 큰 극장의 대형 스크린처럼 생생하게 그 사람의 삶이 펼쳐져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한 화면이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요즘의 컴퓨터 기술로 봐서는 능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달아요. 범죄자의 증거를 얻어낼 때 그 사람의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숨겨진 파일, 지워버린 파일을 다 재생해내는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이 복원 기술.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다 지워지고 깨지고 다 이렇게 파편이 된 파일들을 또 다 모아가지고 재생을 해요. 이 복원 기술이 첨단화되면은 아마 나중에는 우리 기억 속에다 어떤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다 파일로 꺼내서 우리가 살아간 인생을 영화처럼 다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백보좌 심판대에서 사람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한편의 영화처럼 파노라마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숨을 수도 없고 꼼짝없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행위록이 영상으로 펼치지 않고 그냥 패스. 이 행위록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냥 패스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지워졌고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없는 듯이 깨끗이 지우셨고 완전히 다 청소하셨고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영상은 노스크린이에요. 더 이상 상영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천만다행이고 얼마나 철렁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숨어서 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화처럼 드러나게 될 것인데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들을 다시 드러나게 하시지 말아주시옵소서 구했는데 그 근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다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다 죄가 덮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은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가죽옷 가운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가죽옷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가죽옷인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지 않고 쾌락과 우상숭배, 가짜 신화로 가리려고 했으므로 그들의 더럽고 흉측한 죄는 영원히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 가려지지 않는 죄악의 부끄러운 치부는 악인들을 스월, 깊은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그저 예수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겸손하게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을 볼 것인데 그걸 안 해가지고 결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얼마나 쉽고 간결합니까? 악인들은 무덤 속에서 깊은 지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무리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거짓된 입술을 놀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18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무엇을 쌓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고 엄청나게 방대하고 큰 은혜를 쌓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의 폭포수, 이슬 같은 담비, 은혜를 하늘에 가득가득 쌓아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늘에 가득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주의 은밀한 곳 숨기셔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은밀한 곳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우리를 숨겨두셨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 말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